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브로큰 라이트 클랜의 슈퍼 CR님 12레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카드를 제가 먼저 내겠습니다. 호그라이더 뛰면서 감전 준비합니다. 인페르노 타워가 있네요. 인페르노 타워가 있으면 호그라이더는 인페르노 타워가 빠지고 가는 게 맞죠. 인페르노 타워가 빠졌고 저 카드를 기다려봅니다. 제가 먼저 냈기 때문에 한 번은 먼저 냈으니까 이번에는 먼저 내세요. 먼저 내세요. 슈퍼 CR님 먼저 내셔요. 내세요. 1분 지났습니다. 아 너무하시네. 발키리 냅니다. 발키리가 있으시네. 고블린 오두막으로 창고블린을 서포트해줍니다. 번개가 있으시네요. 무서운 분이시네. 이야 견제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호그라이더를 뛰려고 했는데 보니까 인페르노 타워가 안 빠졌어요. 인페르노 타워가 있다는 거는 호그라이더를 기다리고 있다는 건데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굳이 빼줄 필요는 없죠. 로얄 자이언트가 저렇게 뒤에서 나오면 제가 고블린, 오두막과 바바리안 둘 다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뭐 무서울 게 없습니다. 와 번개는 좀 무섭네요. 지금 이렇다 할 공격을 못했는데 저 인페르노 타워 때문에 지금 번개랑 파이어볼이 다 빠진 상태인데 와 일단은 다리를 건넜습니다. 다리를 건넜는데 결과는 때려봐야 알죠. 1400, 900, 600 이겼습니다! 로얄 자이언트는 꼭 앞에 내세요. 뒤에 내면 방어할 시간이 생깁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